Hello again, my dear students and friends. I'm Junie from Junie Korean TV. How have you been? I hope you've been doing well. Anyway, yes, welcome back to my channel. Your beautiful teacher is here again. thank you so much. Today, yeah, I prepared catch up, blah blah. 인데요, 밀린 뭐뭐를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밀린 뭐뭐를 하다. 캐치업. 그러면 보통 캐치가 이제 잡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반나 님도 이제 잡다가 캐치잖아요. 그쵸? 근데 업 그러면 뭔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잡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밀린 거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요. 자, PPT 보시는 것처럼 자음 뒤에는 네. 뭐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네, 자음 뒤에는 무엇을 이렇게 하시고요. 아, 네, 안녕, 어서 오세요. 자, 모음 뒤에는 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캐치업 뒤에 캐치업 엄도 있고요. 캐치업 위드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 정신님 계시니까 요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네, 영원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캐치업 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치업 위드가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정리를 해 드리면 캐치업 온 뒤에는 something이 와요. 자, 뭔가 어떤 사물 자, catch up 뒤에는 catch up on 다음에는요 something 어떤 거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catch up 다음에 catch up with가 쓸 수 있어요. catch up with 그거는 someone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이 와야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ch up 다음에 자, with를 쓸 경우에는요, something, 어떤 사물이 아니라 someone, 사람이 와야 돼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정신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catch up on plus something이고요. 그 다음에 catch up with 다음엔 someone, 누군가가 와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써요. 우리 만나서 밀린 얘기 좀 해요. 밀린 얘기 좀 해요. 그럴 때 그동안 좀 못 만났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밀렸다는 거는 자주 만나면 얘기가 밀릴 일이 없잖아요. So,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 보시면 되고요.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자, 언제 좀 만나서 캐치업 하자. 이 캐치업 자체가 밀린 얘기를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서요. 요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자, 그 다음에 It was fun to catch up.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재미있었어요. It was fun. 재미있었어요. 뭐 했더니요? To catch up. 그래서 따라잡았다. 따라잡다의 뜻인데요. 따라잡다는 게 어떤 밀린 거를 해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그네가 일이 밀리다? 예, 맞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나와요. 똑같은 거. 일이 밀리다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만나서 밀린 얘기 좀 해요.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또는 밀린 얘기를 했더니 재미있었어요. It was fun to catch up. 이렇게 요 두 문장에는 이야기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요,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라고 발음 안 하고요, 좀 더 짧게 얘기 이렇게 해요.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학생분들. 자, 이야기는요, 보통 얘기라고 줄여서 말해요. 이야기, 이야기하다, talk to each other, 이야기하다. But we don't say 이야기, just we say 얘기. short form입니다. short form 얘기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만나서 밀린 얘기 좀 해요.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밀린 얘기를 했더니 재밌었어요. It was fun to catch up.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밀린 일을 해야 돼요. 보통은 주말에 쉬잖아요. 그런데 일이 많이 밀렸나 봐요. I need to catch on. 여기 on 보이시죠? on. 그래서 something, 즉일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I need to catch on my work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요. 자, 일이 사람이 아니니까 catch up with 이렇게 못 쓰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catch up on 오면은 something, 뭔가 일과 관련된 거, 사람이 아닌 거 붙이시고요. catch up with는 사람이 와요. someone 이렇게요. 자, 이번 주말에는 밀린 일을 해야 돼요. I need to catch up on my work this weeken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밀린 잠을 자야 돼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일도 되고요. 뭐못 잤으면 잠이 밀려 있는 거죠. 자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하루에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하 7시간, 6시간 이상 자야 되잖아요. 근데 못 잤으면 네, 자야 되죠. 그래서 I have to catch up on my sleep. Because I did not sleep well last night. 네, 괜찮죠? 자, I have to catch up on 하고 뭐가 있나요? My sleep. 잠을 못 자, 잠을 따라잡아야 돼요. 못잔잠좀 자야 돼요. 이런 거죠. 못잔 잠을 좀 자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젯밤에 못 잤기 때문에. Becaus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젯밤에 잘못 자서, 네, 밀린 잠좀 잡아야 돼요. 밀린 잠좀 자야겠어요. 이거가 되겠습니다. I have to catch up on my sleep because I did not sleep well last night. 그다음에요. 보시면 엄마 오시기 전에 이제 엄마가 뭐뭐뭐 하라고 시키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 오시기 전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요. House chores 하면요. 집안일 wash the dishes, do laundr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리닝. 예. 그런 거다 집안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house chores라고 합니다. House chores. 여기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다 포함돼요.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옷을 다린다든지,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 집안일은 모두 네, house chores라고 합니다. 예. I need to catch up with my house chores before my mom arrives. 엄마 오시기 전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또는 이런 문장도 가능하죠. 요즘 너무 바빴어요. 밀린 책을 좀 읽고 싶어요. 그쵸? 네, 책도 읽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면 읽어야 될 내가 읽고 싶었던 분량 또는 뭐 계획해 놓은 거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캐치 없으실 수 있죠. I wanna catch up on reading because I haven't been busy latel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군에 그리고 우리 댁 레뉴 어때요? Can you understand this pattern? 자, catch up on something 또는 catch up with someone 뭐 이런 거고요. 그냥 catch up만 쓰셔도 문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밀린 뭐뭐를 하다, 따라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못했던 거를 미뤄놨던 것을 하다. 이해해요? 네, 좋습니다. 우근에 괜찮지요? 택은요? 택 어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캐치업이라는 영어가 이해가 되면 한국어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한국말도 어려워져요, 사실은. 예, 캐치업. 보통 캐치는 잡다지만 업이라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밀린 뭐뭐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밀린 뭐뭐를 하다. 네. 그래서 밀린 일, 밀린 숙제, 밀린 공부 뭐 이런 거다 괜찮아요. 밀린 잠을 자다 이런 것도 되고요. 예, 다 가능합니다. 택 어디 갔어요? 우리 택 어디 갔나요? 택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택. 자, 그래서 캐치업만 써도 되지만
on이나 with를 쓰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조금 바뀐다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PPT 한번더 읽고요.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만나서 밀린 얘기 좀 해요. 보통 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 그렇게 만나자는 말도 섣불리 잘 못하죠? 근데 예전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한 시간 내내 전화로 막 수다를 막 떨고 막 그러다가 아, 우리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이러고 가서 끊는다면서요. 남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아무튼 한 시간 내 전화로 다 얘기하고 아우 만나서 우리 밀린 얘기해. 뭐 이런데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그럼 한 시간 동안 뭔 얘기했다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만나서 밀린 얘기 좀 해요. 요 패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gether. 여기서는 뭐 get이 미세의 의미겠지요. Let's go together and catch up.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Catch up means talk something. Each other or one another. But this sentence means we don't meet, we couldn't meet for a long time. 자, 밀린 얘기를 했더니 재미있었어요. It was fun to catch up. 간단하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보통 주말에는 쉬거나 다른 일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밀린 일을 해야 돼요. I need to catch up on my work this weekend. I need to catch up on my work this weekend.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밀린 잠을 자야 돼요. I have to catch up on my sleep becaus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집안일은 하면은 표시가 안 나고 안 하면 밀리죠. 그쵸?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주부님들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일을 자녀들도 키워가면서. 네. 저는 뭐 집안일이 많지는 않으나 또 제가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은 표시가 나요. 지저분해요. 근데 해도 그다지 뭐 표시도 안 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엄마 오시기 전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돼요. I need to catch up with my house chores before my mom arrives. 라고 써봤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너무 바빴어요는 뒤에 있어요. 요즘 너무 바빴어요. I have been busy lately. 자, 보통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잖아요. 쭉 바빠왔어요. 어제 오늘만 바쁜 게 아니고 언제부턴가 쭉 바빠왔기 때문에 완료형을 썼습니다. I have been busy lately. 근데 이제 그 바빠서 어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밀린 책을 좀 읽고 싶어요. I wanna catch up on reading. 이렇게요. I wanna catch up on reading. I wanna catch up on reading. 자, 밀린 책을 좀 읽고 싶어요. 왜요? 바빠서 못 읽었으니까. 뭐 이런 거겠지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패턴, 밀린 무엇무엇을, 뭐뭐를 하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는요, I hav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요? To catch up the other students. 뭐, if I was sick or I didn't attend my class, in that case, yeah. I have to catch up th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은 진도가 나갔을 거잖아요. 이제 저는 수업에 빠졌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을 때 밀려 있죠. 그럴 때 따라잡다 이렇게도 써요. 따라잡다.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밀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예요, 사실은. 네, 밀려 있어요.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여기서 캐치업은 따라잡다를 제가 해석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라고 써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나요? 네, 이런 게 있네요. He normally spends the afternoon to catch up on paperwork.
자, 그는이네요. 그 주어가 그네요. 그는 보통 normally 또는 뭐 usually도 사용하셔도 되겠죠. usually 또는 normally 다 괜찮고요. 자, he니까 spends s 붙여줬습니다. 그는 시간을 사용해요. 뭐 하는데요? 아, 언제요? the afternoon 오후에 뭐 하는 데 시간을 쓸까요? 그 사람이 to catch up on paperwork. 자, paperwork는요, 서류일이에요. 서류 작업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 작업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보통 밀린 서류 작업을 하는 데 써요. 입니다. He normally spends the afternoon to catch up on paperwork.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밀린 무엇무엇을 하다. catch up. 자, 여기서는 지금 paperwork. 처음 보시죠? 우리 학생들 서류 작업이라고 합니다. 서류 작업. 한국어로는 서류 작업, paperwork라고 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밀린 휴식 좀 취해야 해요. 자, I need to catch up on taking a rest because I got so busy this week. I need to catch up on taking a rest because I got so busy this week. 자, 이번 주에 너무나 바빴어요.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린 휴식 좀 취해야 해요. 취해야 되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 좀 밀려 있어요. 계속 일만 했기 때문에. 이럴 때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밀린 휴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에 두 개는요. 그냥 헤어질 때 인사말이에요. 헤어질 때 그냥 의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라서 그냥 써봤는데요. It'll be wonderful to catch up with you soon. 예, 곧 만나, 아, 이거는 헤어질 때가 아니라, 뭐, 못 만나는 상황에서, 곧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전화로 얘기하다가 곧 만날 수 있으면 좋겠대요. It'll be wonderful to catch up with you soon.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I'll catch up with you later. 네, 여기서 with 보이시잖아요? 두 번째 다 밑에서 두개다 with가 있잖아. 그 뒤에 you라는 게 왔죠. 이렇게 사람이 와야 돼요. catch up on는 something 쓰시고요. catch up with를 쓰면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catch up with you soon. I'll catch up with you later. 그러면 아, 우리 또 나중에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 건 헤어질 때 인사말.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I'll catch up with you later.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마지막 두 문장은 굳이 꼭 밀린 뭐뭐를 하다라고는 해석이 100% 안 되긴 하지만 그냥 통상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통상 인사말. 끝에서 두 번째 거곧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는 누군가를 한동안 못 봤을 때 쓰실 수 있겠죠? It'll be wonderful to catch up with you soon. 네, 화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화초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화초님. 그리고 마지막 거는 그냥 헤어질 때 인사말. 같이 만나서 실컷 대화 나누다가 헤어질 때 인사말 또 봐요. 뭐 이런 건데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I'll catch up with you later. I'll catch up with you later.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 연락할게. 뭐 이런 정도도 되고요. 해석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패턴은요. catch up입니다. catch up. catch 그러면 잡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잡다. 실제로 어떤 사물을 잡는 것도 catch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up이 붙으면 뭐 따라잡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잡는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상황을 쫓아가다. 그래서 밀린 뭐뭐를 하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 허초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catch up. 자, 동사 구라고 하지요. 동사에다가 전치사가 붙게 되면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예, catch 자체는 물건을 잡다. 또는 뭐 감기에 걸리다. 이런 거지만 업이 붙게 되면 캐치업은 실제 물건을 손에 잡는다는 뜻보다는 뭔가를 쫓아가다, 따라잡다,
그래서 밀려 있는 뭐뭐를 하다 따라잡아야 되니까요. 밀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자, 한번 예문 다시 지금 두 번째 PPT 거군요. 읽어드릴게요.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I have to study hard to catch up the other students. 이렇게요. 자,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아야 돼요. 제가 수업을 놓쳤거나 아파서 결석을 했어요. 그럼 저만 혼자 진도가 늦어져 있잖아요. 따라잡아야죠. 그 따라잡다가 바로 catch up입니다. 네. I have to study hard to catch up the other students. 자,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는 보통, 자, 보통은 뭐 usually 쓰도 되지만요. 저는 오늘 normally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는 보통 오후 시간을 밀린 서류 작업을 하는데 써요. 자, 시간이나 돈을 쓰다는 보통 spend 쓰잖아요. 그래서 he normally spends the afternoon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up on paperwork. 자, to catch up on paperwork. 자, catch up 다음에 on이 붙으면 사물이 옵니다. something. 그래서 paperwork 하면 서류 작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 작업 밀린 걸 밀린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을 써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밀린 휴식 좀 취해야 해요. I need to catch up on taking a rest because I got so busy this week. 자,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좀 쉬어야겠네요. 라는 뉘앙스죠. I need to catch up on taking a rest. Because I got so busy this week.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누군가를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다면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It'll be wonderful to catch up with you soon. It'll be wonderful to catch up with you soon.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함께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 인사말로 I'll catch up with you later. 자, 아까는 catch up on 다음에 something이 왔잖아요. catch up with가 오면요. with 다음에 사람이 와야 돼요. someone. 그렇죠? 그래서 밑에 두 문장 봐주시면 It'll be wonderful to catch up with you soon. 이렇게 되죠. 곧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는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또 만나요. 뭐 이렇게 헤어질 때 인사말로도 가능합니다. I'll catch up with you later. 그래서 catch up 다음에 on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with도 올 수 있어요. 또는 catch up 자체만도 가능합니다. 자, catch up on plus something, catch up with plus someone으로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자, 지금 게 두 번째 PPT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화초님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자, how's blah blah going? 그거 이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너미 친구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았거든요. 여기 설명 부분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PPT 바뀌었네요. 보시면요. 우리 만나서 밀린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그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자체는 이야기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catch up 자체가 뭔가를 그동안 못했던 걸 하자는 의미예요.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Let's get together and catch up. 그러면 우리 만나서 회포 좀 풀자. 한국말로 회포 좀 풀자. 이렇게도 하잖아. 그래서 밀린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린 얘기를 했더니 재미있었어요. It was fun to catch up. 이렇게 catch up만 쓰셔도 괜찮아요. It was fun to catch up. 자, 밀린 얘기를 했더니 재미있었어요. 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밀린 일을 해야 돼요. I need to catch up on my work this weekend. I need to catch up on my work this weekend. 입니다. 그 다음엔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밀린 잠을 자야 돼요. 네. 어젯밤에 못 잤어요. 그 피곤하고 보충을 해야 돼요. 따라잡아야 돼요. 잠을. 그래서 I have to catch up on my sleep becaus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엄마 오시기 전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집안일 그러면 많죠. 설거지 빨래를 비롯해서 뭐 화분에 물 주는 거, 또는 쓰레기 버리는 거, 청소, 옷 다리는 거,
기타 등등 많지 않나요? 그런 모든 집안일을 통틀어서 house chores라고 합니다. house chores. 그래서 엄마 오시기 전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돼요. I need to catch up with my house chores. I need to catch up with my house chores before my mom arrives.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너무 바빴어요. 밀린 책을 좀 읽고 싶어요. I want to catch up on reading because I have been busy lately. I want to catch up on reading because I have been busy lately.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PPT 다 살펴봤고요. 엄마 오시기 전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너무 바빴어요. 밀린 책을 좀 읽고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I already explained to this pattern. Catch up something or catch up with someone, catch up on something. Okay? In Korean, 밀린 무엇 무엇을 하다. So, 자음 플러스 을 하다, 모음 플러스 를 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지 다 갖다 붙이실 수 있으세요. 숙제도 되고요, 공부도 되고요, 일도 되고요, 잠자는 거, 뭐, 네, 뭐, 좋습니다. 책을 읽는 거, 예. 뭔가를 그동안 살짝 밀어놨던 거 있잖아. 해야 되는데 밀어놨던 거, 그걸 할 경우에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Okay. So,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pattern? I hope you understood clearly, but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Please leave comment here. Let me check and let me help you.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